시장 모습 한번 보세요. 멋집니다. 배를 가게 모시는 아주머니도 계시고. 사람이 살아요. 베개 하우스. 강호동도 오고, 와, 정말 이 집에는 베개가 많다. 와, 역시. 베개가 엉금엉금 기어가죠. 와. 저희들끼리 안에서 야단 났다. 와. 까만 개도 있네. 오, 까만 개는 정말로 처음 봤다. 와. 와. 얘는 홍게네, 홍게. 킹크랩이다. 우와. 야, 집게를 전부 다 묶었죠? 어머, 세상에도. 요거는 한 소쿠리 얼마예요? 요거는 2만원, 요거는 3만원 그래요. 여기는 3만원, 요거는 2만원이래요. 와, 바깥이 조금 세상에는 시신아, 아니, 햇살 모르겠네. 가리비가 볼도. 오, 가리비 이쁘다. 시장. 살아있는 맛이 나는 시장이랍니다. 야채 과일, 야채. 오, 갖가지 야채들이 너무 싱싱하게 많이 있죠. 어지 여주를 가서 뭐해 먹지? 태국병. 여주의 혼용이랍니다. 몽차. 고기자, 어미자, 새조개. 정이랍니다. 멸치. 저도 여기에서 멸치 두 박스 샀어요. 김도 있고요. 기장에는 미역이 유명하죠. 미역, 후쿠시마, 멸치, 세 가지. 기장 앞바다에서 기장 미역, 기장 다시마, 기장 멸치. 기장 앞바다에서는 다시마, 미역, 멸치. 저도 2년 전에 여기 와가지고 생멸치 사가 젓갈 담았어요. 저기 대본항에. 너무 맛있더라고. 예.
기장 건어물 전화번호 보시고 필요하시면 전화하세요. 택배됩니다. 아, 제가 유튜브 하거든요. 그래 나는 이거. 네. 아, 멸치 쪽 대본항에는 기장 멸치가 생멸치가 많이 나요. 5월 20일부터 멸치 축제 한다고 써 있던데. 네. 예. 20일부터. 바깥에 잠깐 사진 좀 찍을게요. 사진 좀 찍을게요. 와, 기장에 나면 바깥에 색깔. 와, 시장이 오면 이렇게 사람이 살아있는 맛이 난답니다. 와, 멋지다. 오징어 젓갈, 낙지 젓갈, 게젓도 이렇게 각가지 젓갈들이 맛있겠다, 그죠?